유대인들이 모두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말의 대징조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대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둘째, 난리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도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여섯째, 교통과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죽었던 유대 국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덟째, 유럽에서 열불의 짐승인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아홉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돌아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며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그들이 극도로 타락한 결과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을 것이라고 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후 약 1900년 동안 집시처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전 세계를 떠돌며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하게 되어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너희가 끌려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왔었지만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그분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말의 대징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의 수는 겨우 65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인 수는 약 900만 명에 가깝습니다. 72년 만에 약 14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매일 1,000명 이상, 매년 수십만 명씩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만 유대인들이 6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각국에 약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의 왕국이었음에도 솔로몬 왕 이후 극심하게 타락하여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성경의 정확한 예언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주변 아랍국들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약 1900년 동안 이방의 10개 강대국들이 돌아가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6일간의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났다는 것이며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 후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일들은 어떠한 징조와 순서에 따라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샬롬.